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방송을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전반부에는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뭐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략적 결혼이죠. 그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의 오른쪽에 두면 자기 나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많은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가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그의 마음의 꿈과 비전이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초기에 이미 잘못된 결정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 위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왕도 또 제사장도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솔로몬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법도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법도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이죠. 딱 한 사람 다윗만 우리아의 아내일 위에는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위에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을 그대로 아비의 법도를 따라, 아비의 신앙을 따라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위대한 자입니까?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며, 이것은 솔로몬 일대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정말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부친의 법도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세 가지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황금적인 시간이고 황금적인 축복이고,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초기에 결정하고 결단하였던 믿음입니다. 얼마나
흠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되고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가장 큰 제단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가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기브온으로 올라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천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날 하루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날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다윗의 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던 그것을 얼마나 솔로몬이 크게 경험을 했던지 하나님 앞에 그 즉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신앙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로 모든 고기는 태워야 합니다. 모든 희생 제물은 번제단 불에 태워야 합니다. 1천 마리를 불에 태우려고 하면 오늘날처럼 전기 시스템에 돼 있어 가지고 용광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타오르는 몇 천도 되는 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들이 나무를 떼서 화력을 일으켜서 번제를 1천 번제를 태워서 드려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100명, 200명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되고 잡는 사람, 또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일천 번제를 기부원에서의 산당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그 믿음과 그 결단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즉시 하나님이 오셨어요. 즉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감동했고 일천번 번제와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의 법도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믿음과 희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시고 하루 지나서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솔로몬이 감격과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제 왕으로 출발하고 아버지 다윗이 죽고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동과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크게 능력이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간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확신과 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용수점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백년을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저들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 앉아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바람으로 난 아들입니다. 바람을 피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도입니다. 외도. 그 앞에는 전통적으로 왕의 모습을 갖춘 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우의 형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가 마지막 보잘것없는 막내인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솔로몬의 감격과 감동이 컸겠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8번째 중에 8번째 막내였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아버지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이러한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왕이 된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된 것, 이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세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 솔로몬에게 모든 부와 영화를 더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여러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켜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 겸손과 순종과 솔로몬의 이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